언니,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 저 직업이 직업이 돌아다니는 거야? 네. 직업이 돌아다니는 건데, 5년 전부터, 5년, 4년, 그 무렵부터, 머리는 단정한 분이신데, 말을 하자면,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머리를 왜 산발하고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미쳐서. 그 말은, 5년 전부터 하는 족족이 일이 꼬였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날까지 내가 일을 하면 뭔지는 모르게 자꾸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고, 풀릴 듯하면 사람으로 엮여버리고, 풀릴 듯하면 돈으로 엮여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이내 풍파, 시내 풍파, 조상의 풍파. 그거를 5년 동안에 지금까지 겪고 살으셨어?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5년 전부터 7명의 조상이 돌아가셨다는데, 7명. 맞나요? 아니, 그니까 뭐 그러니까, 1년에 뭐두 분, 뭐, 그러니까 5년 아니야. 5년 안짝으로 총 7분이 사춘이 됐던, 누가 됐던, 뭐, 본다른 분이던, 뭐, 7분이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언니가 그러니까 상문에 미쳐버려서, 그러니까 상문에 말려버려서, 내 인생이 허우덕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보기에는 우아하고 이쁘신 분이 고생하지도 않고 살겠구만. 쩔어 있다고 그래야 되지? 어? 조상 풍파에 쩔어 있다고 그래야 되지? 언니가 그만큼 우리 같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두 배를 탈 것이고, 세 배를 탈 것이고, 힘든 것도 남들에 비해서 두세 배를 많이 겪을 것이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오빠, 큰엄마, 그다음에 이제 사랑한 사람, 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 일곱이야. 나한테는 지금 7명이 들어와. 그러면서 언니가 전혀 지금 날개를 펴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 근데 작년이 되셨나요? 재작년이 되셨나요? 3년 전이 되셨나요? 일부 종사를 못하라, 이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는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아니라 그 시기. 재작년에 이혼했어요. 그쵸?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일부 종사, 이부 종사를 못하라는 그 시기였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3년 전부터 남자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봐버렸고, 상처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상처받았다고 지금 그러셔. 3년 전에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풀어보면, 3년 전에 내가 신랑하고 이별을 했을 것이고, 그 3년 후, 그러니까 작년인지 재작년에는 내가 이거를 이제 아까 뭐 거기에 7명 중에서 한 명이 내가 본다르고 성다른 그 남자 그 사람이 속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돌아다니는 일이 곳곳이 막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곳곳이 막혀 있다는 거는 금전으로 아예 꽉 막혀 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를 않게 들어오고, 또한 분의 남자가 또왜 들어오나요? 지금요? 이제 그분은 저를 그냥 도와주는 분. 저를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분이라고?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도와주겠죠. 도와주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은 틀린 거야. 왜 틀리냐면 내 개점에, 내 생각에서는 도와주는 거는 언니 일적으로 도와주는 건 보이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그 사람도
돌아다니는 부동산에 언니 부동산 일에? 네. 부동산 일에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오너인가요? 토목공사 하시는 분. 돌아다니는 일. 네. 돌아다니는 일이 토목공사. 네. 그거가 돌아다니는 일. 그 부동산하고 같은 업계지.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 업종의 오너인가요? 오너죠. 그거를 그분이 도와주고 있는 건데. 네. 언니가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를 못하는 게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데 다 필요가 없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언니하고 잘 될까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냥 제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사람도 전보는 거에 오늘 속해 있다는데? 아, 이제 도와주나 그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물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도 궁금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인연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점을 잘못 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언니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네, 저는 이제 남자는 도와주는 도움만 받고 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니까 뭐 이제 그냥 결혼은 안 한다 이거지. 즐기겠다. 네. 그건 잘하시는 잘하신 거고 어쨌든간에 근데 이제 그건 이따가 풀어버리고 풀고 어찌 됐든간에 언니가 지금 왜 막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네.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말을 해줬잖아. 7년 전부터 언니 내가 줄초상이 나면서부터 본다. 그리고 정말 언니가 좋아했던 남자가 작년 재작년에 가셨는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지금 앞길이 꽉 막혀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 사람이 재작년에 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풀어 한 번 정도는 그냥 풀어버렸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를 못하고 언니도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한 번 정도는 무당의 힘을 조금 빌려서 조금 풀어서 갔으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여기가 숨이 전혀 쉬지를 않아 언니가. 네. 살아있는 게 용해 지금. 죽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해. 맞아.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괴로워. 보기에만 화려할 뿐이지 속은 뭉그러져서 그냥 누가 턱 건드리면 그냥 그게 턱 터져버릴 것 같아. 맞아요.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이라고. 네. 그거를 왜 언니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똑똑한 분이 왜 그럴 한 번 정도는 해볼 생각을 했죠. 했어. 근데 이제 여유가 되지도 않고 계속 저는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뭐 건수를 한 건을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내가, 먹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목까지 왔어요. 목까지 왔는데 딱 목에서 딱 끊어 돼버리고 또 목까지 이렇게 계약이 95%까지 되는데 딱 그게 돼버리고 하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금전도 막혔을 것이고 사람도 막혔을 것이고 인해 풍파, 금전 풍파 안 겪어본 게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한테 닥쳐도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너무 달고 달았어 세상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풀어줘야지 언니가 부동산업 께서 일을 하시는 데에서는 분명히 뚫릴 일이 있어. 이러지 않고서는 언니가 머리가 헷가닥 헷가닥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만 찼어. 제가 지금 자격증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수양 아버지를 한 분 삼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 자격증을 걸고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언니 잘못하다가 내년에 간제 들어와. 그래서 그분 자격증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48년생인가? 70 이제 다섯 됐고 그다음에 4월 16일이거든요. 나는 모르겠어요. 깊이. 이 사람을 깊게 믿고 가지는 말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언니가 조금
올 가을이나 겨울 무렵쯤부터 언니가 서류에 뭐가 엮일 일이 있어요. 어? 서류에 엮일 일이 있으니까 도장 같은 거를 분명히 확실하게 찍을 부분만 찍고 그냥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 간제 들어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돈이 지금 묶여 있는 데 있는데 받을 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제 그 죽은 사람 창근 씨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주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아버지가 돈을 받아서 그걸 해줄래니까 풀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이 들어온다고? 그니까. 그분도 그걸 엮여서 덩어리로 묶여 있는데? 네. 덩어리래요. 근데 그게 지금 300억짜리가 넘거든요. 근데 그 지금 그게 헐. 지금 말일쯤에 그게 전혀 덩어리가 풀리지를 않게끔 들어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덩어리래.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쪼개져서 풀리면 좋으련만 그 분도 지금 뭔지는 모르게 사기를 당한 그런 기분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에만 몰입하고 계셔요. 그거 돈 날려가면 그 분 뒷목 잡고 쓰러져요. 내년 수전에. 어? 근데 그게 이제 어디 한 업체에서 18억에 월 2천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계약을 해라. 그렇게 해라. 뻥이네, 뻥이네. 근데 2천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랬죠. 뻥이에요. 아버지 그거 믿지 말아라, 그 사람. 계속 거짓말로 아버지를 지금 뻥이라고. 예, 거짓말로 다 계속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지 않냐. 그냥 법적으로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간제 들어온다고 올 가을부터 내년까지 간제 들어온다. 근데 법적으로 안 하시려고 그래. 내가 법적으로 하면 그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잘못하다가 내년까지 지금 언니 간제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당장 언니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래도 언니가 당장 급하니 어떻게라도 조금 풀어주고 나면 하나하나 물건이 언니한테 들어올 것이고 계약이 될 거예요. 알았지?